부분이 한 거는 저희가 하는 치료, 그 전형적으로 하는 모낭주사 치료하고 더불어서 자가세포주사까지 같이 했어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도 탈모치료를 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탈모치료 케이스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탈모치료를 할 때 사실 남자분하고는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남자분들은 그래도 탈모에 좀 위력적인 약들이 있지만 여자분들은 미녹시딜 외에는, 근데 미녹시딜이 사실 엄청나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보다 물론 낫고 탈모치료 효과가 있지만 극적인 효과를 얻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미녹시딜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다른 모낭주사 치료라든가 아니면 저준위 레이저, 냉동치료, 여러 가지 치료를 저희가 병합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여성분의 탈모치료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0대 여자분이시고요. 정수리 부분에 보시면 앞머리 가르마 부분부터 해서 쭉 정수리를 따라서 지금 탈모가 보이죠. 우리가 여성 탈모에서 진짜 전형적으로 보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이 지금 가운데 부분을 그 나무의 기둥으로 보시고 옆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게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 같다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을 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성 탈모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분이 이제 탈모 증상이 심해서 내원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단 혼자 하는 거는 미녹시딜 반알 정도 먹어보자고 얘기를 하면서 병원 치료를 같이 병합을 했습니다. 3개월 정도 총 6회 치료를 했고요. 이분이 한 거는 저희가 하는 치료, 그 전형적으로 하는 모낭주사 치료하고 더불어서 자가세포주사까지 같이 했어요. 줄기세포를 채취를 해서 주사하는 치료를 한번 추가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촉매 역할을 했는지 굉장히 보시면 3개월 만에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죠. 체감 되시나요? 이분 보시면 가르마의 폭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탈모가 완전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크리스마스 트리의 크기가 굉장히 작아졌고 사이사이 모발이 많이 올라왔죠. 보시면 측면에서 본 겁니다. 왼쪽 측면에서 본 거고 왼쪽 가르마 쭉 따라서 정수리까지 없는데 보시면 어떻게 됐는지 느껴지시나요? 지금 보시면 여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폭이 줄어들었고 정수리 쪽도 많이 줄어들었죠. 보시면 쭉 이렇게 텅 비어있던 부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가 모낭세포 주사를 한 게 빠른 효과를 보는데 큰 촉매제를 한 것 같아요. 물론 그냥 모낭주사 치료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번거롭긴 하죠. 모발 세포를 조금 뽑아서 주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환자분한테도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간단한 시술 중에 하나니까요. 그거를 추가를 했을 때 좀 더 우리가 효과를 빨리 하거나 극대화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도 받으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큰 효과를 느끼지는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희망을 많이 갖고 오지는 않으셨는데 제가 한번 해보자, 뭐 저도 저라고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효과를, 하지만 치료 방법이 많이 업데이트되고 좋아졌으니까 기존의 치료하고 더불어서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꽤 좋은 결과를 얻어서 저도 만족했던 사례입니다. 여성 탈모 치료 케이스 분이었고 혼자 하는 치료 플러스 병원 치료 플러스 자가 줄기세포 치료까지 받으신 분의 3개월 경과 사례를 살펴드렸습니다. 또 좋은 사례가 있으면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